2022년 11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므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가까이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가득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가를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샬롬. 아멘.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광야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광야 교회의 탄생은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밖으로를 의미하는 에커라는 말과 불러내다라는 의미의 깔레오가 합성으로 된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다 이런 뜻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애굽에서 밖으로 불러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불러내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이 교회는 없고 전쟁이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게 되는 이 열 가지 재앙에 대한 기사는 단지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 곧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야 하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힘입어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이 영역처럼 약화된 영역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존재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사에서 계속 비추어주는 것은 이 성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를 낙심시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기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만큼 고집이 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꺾고 이기실 때 승리가 이미 확보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를 앞선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살면서 얻은 승리는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려면 삶의 의지와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려고 하는 삶의 의지와 소원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이적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적을 보이라는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재앙의 서곡이었습니다. 우리 질문은 왜 뱀을 만든 이적을 바로에게 보였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의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은 바로의 주권과 왕위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에 대한 선전포고죠. 바로의 왕관에 추조된 코브라의 머리가 바로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권위와 그 거짓 힘에 대해서 참되시고 전능하신 주관자로서 바로의 왕권을 제압하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또한 뱀을 그들의 신의 하나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이적 사건은 바로 자신과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것이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그냥 비껴가지 않으십니다. 단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배려하여 비껴가도록 인도하실 때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비껴가거나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전쟁을 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분명한 방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피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단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거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에 바로는 자기의 박수를 불러서 그들도 술법으로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죠.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모든 지팡이를 삼켜버렸지만 그들도 이적을 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애굽의 술객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오늘날 교회는 사단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곳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승리를 잃어버리고 있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서 인간의 관점이 오늘날 교회에 충만합니다. 영적인 관점,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볼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인간적인 대응과 인간적인 지혜만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고 영적 전쟁의 한 폭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를 많이 하게 되고 영적인 사람들보다는 지각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고학력의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주관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마귀가 교회를 삼킨다는 사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까지 그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재앙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죠.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재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젖줄이며 생명줄인 나일강과 모든 식수의 근원을 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오시리스 신입니다. 오시리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는 이 오시리스 신의 화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나일강에 있는 생명의 신인 누라는 신도 섬겼고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을 상징하는 신인 하피라는 신도 섬겼고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은 퇴적을 땅에 쌓아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피는 농작물의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강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아니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헛된 신들이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신뢰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으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7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제 이쯤 되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을 때 마음이 강퍅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첫 재앙이 임했죠. 그러나 역시 바로의 마음은 강퍅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본문 7장 22절이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는 그렇다 치고 애굽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당장 먹을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줄이 끊어졌을 때, 자기들의 신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자기들 스스로의 자원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각각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 이걸 성경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증거하는 바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로 7절과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그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위로도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이것이 경고입니다. 이제 해방되어서 광야 교회를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다른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 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또 거리로 건넜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고 매일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 임재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셨고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강퍅해진 것이 비단 바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교회에 속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강퍅함의 문제로 인해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이 강퍅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혜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령의 상태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의 강퍅함,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거절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불신의 진정한 문제는 지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이식되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부드럽게 된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되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이 주는 경고가 있다면 또 위로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죠?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강퍅하게 한다면 그것은 물론 재앙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이전에 내가 누리던 축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왔습니까? 이제 그것들이 거두어질 때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총동원해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거두어 가신다고 느낄 때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무엇보다 대적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애쓰려고 해도 여러분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속에 죄와 온갖 유혹을 집어넣은 존재인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의 삶의 패배를 보장해 줄 뿐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권고는 우리 모두에게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교회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교회를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틈이 생긴다면 마귀는 그 틈을 헤집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허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틈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의 견근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다면 싸우시기 바랍니다.